골절이란 무엇일까요? 이는 외부 충격에 의해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 통증, 부종, 종창이 나타나거나 외형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골절 시에는 부목을 통해 상처를 고정하는 게 중요한데요. 그 과정을 영상을 통해 살펴볼까요?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다친 부위의 위아래를 손으로 고정합니다. 상처가 있는 경우 상처 처치를 한후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손 붕대를 대어줍니다. 다친 부위에 부목을 대고 붕대로 고정합니다. 부목을 적용한 후에는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시킵니다. 고정된 발 또는 다리 아래의 혈액순환 상태를 10분마다 확인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붕대를 느슨하게 감아줍니다.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까지 고정된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해줍니다.